안녕하십니까. 문탈란TV입니다. 대선 패배 위기감에 쫓기고 있는 현 정권이 대선을 한 달 남겨두고 북경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쇼를 추진하고 있는 정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북통신선 재가동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남북 간 비밀 접촉이 있었을 것이고 청와대도 지난 4월부터 남북 양측 간 친서가 오갔다고 실토한 바 있습니다. 사실을 감췄다간 북한 정권에 뒤통수 맞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이실직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선 한 달 전이라는 시점상의 부적절성에도 불구하고 북경 올림픽을 핑계로 김정은을 한국의 대선판에 끌어들이려는 문 정권의 공작이 꼼지락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임기를 넉 달 남겨놓고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추진한 노무현 쇼의 문재인판 버전이란 비판이 제기될 만한 상황입니다. 꼼수에 매달린다는 자체가 현 정권이 대선 결과에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낙연은 29일 뉴스완과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문재인 재임 중에 한 번 더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며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기는 베이징 겨울 올림픽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이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하려는 마음이 반드시 있을 테니 그 시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윤건영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 정상회담 적기라는 분석에 대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낙연과 문재인의 복심 윤건영이 둘 모두 베이징 남북 정상회담을 이구동성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청와대 내에서 그와 관련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들의 발언은 그와 관련한 사전 분위기 띄우기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선 말은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이지만 이 말도 초기 반응과 차이가 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협의한 적 없다던 것과 뉘앙스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 발언이 나온 것도 주목됩니다.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의 마지막 사활을 걸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이 남한 대선 한 달 앞두고 벌이려는 정상회담 공작에 맨 입으로 공짜로 호응할 리가 없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 현 정권 내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문 정권 관계자들에게서 북한의 백신 지원과 관련한 언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엔 이인영이 남북 간 코로나 협력을 거론하면서 북한 백신 지원을 언급했고 6월엔 문재인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할 당시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할 경우에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국이라며 김정은의 환심을 사려고 혈안이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최근엔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여러 매체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는 남북 모두의 최대 현안이라며 남북 간 협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백신 수급이 안 돼 백신 접종률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북한 백신 지원 얘기가 왜 나오나? 북한 정권이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하는 대북 백신 지원 발언에 대해 별다른 논평이 없습니다. 필요 없다면 문 정권 관계자들의 발언을 비난하는 반응을 내놨을 텐데 그런 것이 없는 점이 평소와 다르고 수상쩍습니다. 공교롭게도 김정은도 지난달 27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은 사상 초유의 세계적인 보건 위기라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의 발언과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이 서로 악의가 마저 떨어집니다. 남북 간에 이미 코로나 협력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백신 지원 문제가 논의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론의 내용이 공개될 땐 이미 남북 간에 은밀히 백신 협력 문제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마침 김정은도 보건 위기가 최대 위기라고 공개 발언을 했으니 문재인과 현 정권은 기회는 이때다 생각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한 코로나 백신 지원 방안에
더 매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2-4분기 이후 줄줄이 들어온다던 모더나 등 백신 국내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백신이 국내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 예약을 받는 황당한 쇼를 벌인 배경에 백신 대북 지원이 영향을 미친 탓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나눠야 한다며 북한 백신 지원을 언급한 통일부 장관 이영의 발언도 매우 수상합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1차적으로는 현 정권 탓입니다. 정권이 북한 백신 지원 여부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하는데 그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백스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백신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관련 국가들과 논의 중이란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북한의 백신 비밀 지원 의혹은 이래저래 커지고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 지원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권 머릿속에 있는 나라는 북한이고 그걸 정부가 관련 국가들과 논의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의 백신 수급 정책에 대해 국민이나 언론은 도무지 제대로 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베일에 가려져 있고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한국이 집단 면역에 도달하려면 최소한도 백신 2차 접종을 국민 70%가 받아야 하는데 현재 1차 접종률도 36%에 불과한 상황이고 이마저도 그 증가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집단 면역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정권이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북한의 백신 지원을 추진할 경우 먼저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밝혀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백신 수급 전망에 대해서도 포장하거나 부풀리지 말고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는 북한의 백신 비밀 지원과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일이 노무현과 참여정부 임기 4개월 전까진 정상회담 합의가 실패로 된 것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남북쇼를 선거 한 달 앞두고 벌인다고 했을 때 오히려 국민들 반감이 더 커지고 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됩니다. 문 정권이 제 죽을 꼼수를 펴고 있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